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에 입사하여 칠곡경북대학교 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허윤재입니다. 현재 응급실 내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는 트리아제라는 구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트리아제란 응급상황 시 치료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환자 분류 체계입니다. 환자의 증상에 따라 객관적인 기준으로 증상이 가벼울수록 5등급, 심할수록 1등급에 가까워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분류를 마친 환자를 상대로 체열과 심전도 촬영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업무의 가장 큰 특징은 접수 순서로 진료를 보는 것이 아니라 트리아제 등급이 높은 응급 상황인 환자의 진료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문진, 검사, 치료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만큼 내원하는 환자의 수가 매우 많아서 하루하루 바쁘지만 보람차게 보내고 있습니다. 응급실이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환자들이 내원합니다. 단순 감기, 발열, 복통 등 경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있다면 호흡곤란, 뇌졸중, 심정지 등 매우 응급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일반적으로 낮에 많이 내원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성인 환자가 많이 내원하는 편이고 밤에는 소아 환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내원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심정지 환자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무를 하던 중 근처 병원의 직원이 다급하게 들어와서 환자의 의식이 희미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듣고 선생님들과 달려나가서 환자 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의식이 없고 맥박이 측정되지 않는 것을 확인한 즉시 환자를 소생실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평소 심정지 환자는 미리 연락을 하고 오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있지만 이 환자분은 연락이 없는 상태에서 받았기 때문에 기억에 많이 남고 있습니다. 처음엔 신규 간호사인 제가 환자 상태를 파악해도 되는지 걱정이 앞서 당황스러웠지만 다른 선생님께서 빠른 상황 판단을 하신 후 제가 그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려주셨고 성공적으로 환자를 소생실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이 에피소드로 인해 급한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 실력을 키워야 함을 더욱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저만의 징크스라고 생각하는데 병원의 전산을 보면 이번 근무에 내원한 환자의 수를 확인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가끔 퇴근하기 직전에 그 항목에 들어가서 오늘 왔던 환자의 수를 확인하는데 그거를 확인하면 이상하게도 몇 분 뒤 환자분들이 많이 내원하시더라고요. 그 뒤로는 퇴근하기 직전에 확인하지 않고 임계 후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픈 사람이 적길 바라는 마음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학생일 때 환자로 대학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파서 정신이 없는 와중에 간호사 선생님들이 틈틈이 저의 상태를 확인해 주시고 불편한 건 없는지 자주 물어봐 주셨습니다. 또 제가 궁금한 것에 대해 질문하였을 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퇴원할 때에도 반갑게 인사해 주시는 당시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며 저도 간호사라는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간혹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나 보호자 중 접수를 하지 않고 증상부터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럿 계십니다. 우선 접수를 해야 환자 확인과 기록을 작성할 수 있으니 접수를 필히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은 치료의 우선순위에 따라 응급 환자를 보기 때문에 순서가 뒤로 밀려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남자 간호사는 소수인 만큼 서로의 유대감이 더욱 깊으며 요즘은 남자 간호사의 수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부서에서도 프리셉터 선생님을 배정해 주시고 수간호사 선생님과 면담하는 시간을 제공하면서 간호사들이 잘 적응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응급실 분위기에 점차 적응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호사라는 직업은 책임감과 사명감이 필요한 직업입니다. 제가 응급실에 와서 익혔던 술기를 직접 활용함으로써 환자분들이 통증과 같은 불편함을 덜 느끼고 들어올 땐 응급 상황이었던 환자가 나갈 땐 증상이 호전되어 두 발로 걸어 나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자신감이 올라가고 간호사로서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간호사의 꿈을 가지고 있다면 언제든 간호사의 길에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